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서. 네, 58의 한능검 해설을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아마도 이 58의 해설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하건대, 58의 시험을 보신 분들이 아니라, 58의 이후 시험을 보실 분들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해설하면서 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교재와 정말 좋은 강의를 듣고 계신 거예요. 베스트셀러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었습니까? 그죠? 뭐 예스24에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압도적입니다. 한능검 강의와 교재는 뭐 여기 큰별쌤 뭐 자타 공인 하는 그런 강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게다가 제가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 매주 금요일 밤 10시마다 최태성 1TV 유튜브 1TV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준비를 해라, 이번 주는 어떻게 해라, 숙제도 내드리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 함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합격은 뭐 큰 문제 없이 이루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지금부터 58회 해설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치 경연 한번 볼 텐데요. 제가 이 58회 그 매주 금요일 한 달 전 매주 금요일 여러분들과 라이브로 이야기를 하면서 58회 그 분들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좀 긴장하셔야 되겠다. 이번 시험 좀 어려울 것 같다. 왜냐면 57회가 드러난 결과 그 수치가 너무 쉽게 나왔어요. 예, 너무 쉽게. 저는 이제 출제를 많이 들어가 봤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를 알아요. 가면 일단 이전 시험의 데이터를 줍니다. 네, 그 데이터를 딱 받아보고 아 이전 시험이 쉬웠구나 그러면 무조건 그거보다 좀 더 어렵게 가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먼저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이번 또 출제위원분들께서 조금 쪼이시겠구나. 전문용어입니다. 네, 출제하는 사람들 전문용어 쪼인다고 하죠. 예, 난이도를 조금 이제 올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이야기인데 역시나 58회 시험은요 예, 좀 어려웠습니다. 57회에 비해서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하지만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해설 강의하면 알겠지만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그 베스트셀러 교재 1등 교재 왜 1등 교재겠습니까? 아, 여기 있는 그 판서 있지 않습니까? 그 판서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예, 그걸 이제 증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교재가 왜 1등 교재고 왜 이제까지 그 한능검을 준비했던 선배들이 최고의 교재라고 극찬을 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근대 시기 그 분류별 출제 비중을 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29 문항 나왔는데 50 문항이잖아요. 일반적으로 30 문항, 20 문항. 근데 전근대 한 30 문항, 근현대 한 20 문항. 요 정도 비율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 이제 선사, 고대, 고려, 조선 이렇게 나왔는데 뭐 둘, 일곱, 일곱, 열세 문항 나왔는데 역시 압도적으로 조선시대가 많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게 하나의 팁인데 시험은 기본적으로 출제를 제가 들어가면서 이게 규칙을 좀 알려드리면 순서대로, 예, 문항 순서대로 그러니까 역사 순서대로 일단 배치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래서 이제 한 10번까지가 선사와 고대 문제가 나온다면 대략 한 10번부터 한 18번 때가 대략 한 고려 문제 그리고 뭐 19번부터 한 30번까지가 대략 조선시대 문제 이렇게 배치가 돼요. 그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주어진 자료가 이게 고대야 고려야 조선이야 헷갈릴 때 이 문제의 배치도를 보면서 대략 유추하는 것도 어차피 찍을 때 확률을 높이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앞에 있었던 선사 빼고요. 선사 빼고. 그러니까 두 문항 빼면 27문항이네. 7713. 이 27문항을 다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한번 나눠봤어요. 제가. 봤더니 보세요. 정치가 17문항이고요. 경제가 두 문항이고, 그 다음이 사회가 여섯 문항, 문화가 네 문항. 어떻습니까? 압도적으로 정치 파트가 문제가 지금 많지요. 그리고 사실은 이 문화 파트가 더 많아야 되는데 이번에 좀 의외로 문화 파트가 좀 작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 이게 이제 정치는 맞는데 이쪽이 이제 일반적이진 않아요. 대략 경제 사회가 둘둘 그리고 문화가 뭐 한 여덟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건 조금 변칙적인 그런 어떤 모습이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7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었네요. 자, 이번 이제 근현대 시기 출제입니다. 자, 개항기 6, 일제강점기 7, 현대 7, 세시풍속 한 문항 비슷하게 출제가 되고 있죠. 세시풍속 한 문항이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심화에서는 세시풍속 문제가 잘 안 나오는 스타일인데 지금 이번에는 나왔다라고 하는 거 하나 특징입니다. 총 21문항이 나왔네요. 네. 아, 킬러 문항을 보면요. 지금 25번, 35번, 41번, 그리고 49번 네, 요 정도가 좀 어려운 문항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이 전근대고 아래쪽이 근현대 나이도 상이었던 그 문제 비중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현대 쪽 문제가 조금 어렵게 지금 출제가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됐죠? 네. 사실 이제 난이도 하의 문제가 조금 더 많았어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 문제를 풀만하다는 느낌이 들 텐데 의외로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58회 시험은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킬러 문항 25, 35, 41, 49번 기억을 좀 해 놓으시고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판서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교재 갖고 있는 판서예요. 판서인데 요게 지금 제가 박스표를 하나 쳐왔어요. 그 교재 위에다가 빨간색 키워드는 뭐냐면 이제 문제에 이 키워드가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판서에 키워드가 주어지고 파란색이 뭐냐면 이 문제를 보면 좋아요. 요게 빨간색이 정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 파란색이 이게 이제 문제에서 키워드로 주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문제의 키워드고 빨간색이 정답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1등 교재에 이 별별 한국사 교재가 이 판서만으로도 문제가 다 풀린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쓴 겁니다. 다시 한번 파란색이 이제 문제의 키워드로 주어질 것이고 빨간색이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이것만 공부했으면 풀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무조건 여러분들이 판서만 봐도 무조건 여러분들 이거는요 1급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죠 한번. 자, 문제 갑니다. 자, 지금 뭐 빗살무늬 토기, 갈돌, 갈판, 농경, 정착, 생활 다 지금 네 나왔죠? 뭐 정착도 하나 지금 파란 거 쳤어야 되네, 그죠? 네, 다 키워드. 자, 그러면 이 당시 모습은 신석기 시대에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정답 가락바퀴 나왔죠? 예, 네, 정답지 가락바퀴 이렇게 나온다. 요 키워드 주고 답지 그러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죠? 예, 네, 1번입니다. 동굴이나 막집은 이제 구석기고요. 명도전, 발량전, 요거는 이제 철기 시대고요. 거푸집, 세형동검, 철기고요. 철제 농기구 철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요. 지금 보니까 키워드가 지금 왕검성이라고 하는 우거왕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지금 주어졌네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고조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고조선은 왕 밑에 상대부, 장군 등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한무지가 쳐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한무지 키워드, 왕검성, 우거왕 키워드 주고 답지는 이걸 고르는 문제. 요거 공부했으면 풀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키워드 보이시죠? 왕검성 나왔죠? 우거왕 나왔죠? 네, 한무지 나왔죠? 지금 다 나왔어요, 키워드가 지금. 그죠? 네. 더 이상 어떻게 문제를 풀어? 그러니까 그리고 정답지는 뭐예요? 정답지는 왕 아래 상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두었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네. 요거 지금 주고 고르는 그런 문제. 고조선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이건 고구려고요. 신지읍차. 사만이지요. 도둑질을 한 자에게 12배로 배상, 부여, 책화는 동해. 예, 그러니까 정답은 왕 아래 상대부 장군 등에 관직을 두었다. 5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나지 동맹이네요. 결혼 동맹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신라의 소지왕과 백제의 동성왕이 결혼 동맹. 자, 그 과정을 보니, 웅진 천도 이후네요. 근데 웅진 천도 왜 했어?
고구려가 지금 장수왕이 앞바퀴 들어오는 과정에서 한성이 불타고 웅진으로 백제가 지금 천도하는 모습들, 그 이후에 나제 동맹을 지금 체결하고 있는 내용들 배웠습니다. 자, 요거를 지금 배운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오른 것은 백제의 동성왕이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하였다더군. 들었네. 우리 마립간, 이게 소지 마립간이 되는 거예요. 마립간에서 이벌찬 빚의 딸을 보내신다. 지금 결혼하는 문제잖아요. 그죠? 결혼하는 문제니까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 동성왕, 소지 마립간 지금 다 나왔어요. 키워드. 그죠? 왜 나왔을까? 배경은 이거라니까 답지는. 네, 다 나왔잖아요. 예. 고구려, 장수왕, 밀고 내려오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장수왕이 한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2번을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걸 공부한 상태라면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법흥왕이 금강가야 병합은 이건 뭐 6세기로 가야죠. 뒤쪽으로 가야 되고, 김유신, 김춘추는 뭐 더더군다나 뒤쪽이고, 영양왕도 뒤쪽이죠. 그죠? 6세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그래서 그 이전, 이전 장수왕이 공격 5색이니까 2번을 답지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좋아요. 진흥왕이 지금 대가야를 멸망시켰네. 진흥왕이 대가야 멸망 이야기네. 그죠? 요거 이제 진흥왕이 멸망시켰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대가야다. 이 대가야가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통해서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 풀면 다 풀린다니까. 자, 보세요. 진흥왕 키워드 나왔죠? 멸망 나왔죠? 그러면 진흥왕 때 멸망시킨 나라 어디라고? 대가야라고. 그죠? 그러니까 대가야 공부했단 말이야. 그럼 답시 골라야지. 바로 고령 지역이 연맹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과정. 고령 나왔잖아요. 그죠? 네. 얼마나 쉬워?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안동 도호부가 설치된 경위를 찾아본다. 이건 이제 고구려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고, 22담론은 백제와 관련된 내용이고, 삼성육부는 발해와 관련된 내용이고, 이사금은 신라와 관련된 내용. 정답은 5번밖에 없겠죠?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요, 우리가 지금 4강 판서를 보시면 연개소문이 642년도에 권력을 장악하는 모습들,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당나라와 지금 안시성 싸움을 전개하고 있네요. 예, 그리고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고구려가 멸망당하는, 예, 그런 내용들,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래프를 통해서 배웠는데, 자, 이 과정에서 밑줄근 전투가 벌어진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당의 황제가 지금 쳐들어왔네. 그러면 뭐 당나라 황제가 지금 쳐들어왔고, 안시성 있네. 안시성 전투 이야기하는 거구만. 그럼 안시성 전투가 벌어진 시기를 연표에서 고르라라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여기 지금 쭉 나왔으니까 살수대첩은 수나라와 싸운 사람이고, 보장왕 즉위와 고구려 멸망, 그러니까 요 앞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죠? 앞쪽으로 가야 되는데 보장왕 누가 즉위시킨 거야? 이게 바로 연개소문이 즉위시킨 내용. 642년 나왔잖아요, 여기 지금. 642년 정확하게 제가 써드렸습니다.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장악하고 보장을 안 쳤단 말. 이게 말은 642년 연개소문의 키워드. 네, 딱 나왔잖아요. 이거 나오고 나서 그냥 바로 문제가 풀리는 것이죠. 642년 나왔고, 그 이후 안시성 싸움. 정답은 4번 라.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끝. 자, 다음 문제 갑니다. 다음 문제는요, 나당연합군이 지금 등장을 했고, 나당연합군 백제 멸망이 나왔네. 그 이후에 백제 부흥운동으로서의 백강전투가 지금 나왔습니다. 백제 부흥운동을 활약했던 인물들은 뭐 흑치상진, 도친, 복신 이런 인물들이 있다라는 거 뭐 다 배웠잖아요. 그죠? 요 판서를, 교재에 있는 요 판서를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키워드고 요게 답지로 지금 나온 듯 합니다. 가겠습니다. 가나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자, 지금 백제가 멸망했어요. 그죠? 백제 멸망했고 백강전투 나왔어요. 키워드 나왔죠.
백제가 멸망했고 백강전투가 나왔어요. 그럼 요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백제 멸망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단 몇 번인가요? 복진도침. 고르시면 되는 것이죠. 앞에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네, 요 키워드를 주고 답지를 복진도침을 고르라 라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 고르시면 되고요. 기벌포에서 당군을 격파하였다. 요거는 이제 뒤쪽으로 와야죠. 나당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의자왕이 대야성 함락은 앞쪽으로 가야죠. 백제 멸망 이전이니까. 개백 황산벌 이것도 백제 멸망 그 직전이죠. 그죠? 그 앞쪽으로 가고 안승은 고구려 부흥 운동이니까 고구려 멸망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으로 가야죠. 정답은 그래서 3번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구주 오소경이라고 하는 신라 신문왕 때였던 그 개혁 내용인데 뭐 이 당시에 볼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경제적인 내용들로 정답지는 민정문서 패키지로 묶여있네요. 통일신라의 어떤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조 오소경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아 이거 통일신라 시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통일신라 시대와 관련된 문서로서 민정문서가 있구나 이거 이제 키워드죠. 왜 답지인 듯 합니다. 자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죠. 밑줄 그은 시기 신라의 경제 모습 뭐 구조 오소경이니까 통일신라 시대네 그죠? 이후 시기에 일본과 교역하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신라 시기 구주 오소경을 설치한 이후란 말이죠. 이 당시 경제 모습 가볼게요.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네, 촌락문서 민정문서 나왔네요. 네, 정답은 2번 앞에서 봤던 요거 키워드 주고 네, 촌락문서 민정문서 답지로 고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이었습니다. 병란도는 고려고, 그죠? 낙랑군 뭐 변한 가야가 되겠고, 우경 시작은 이건 신라, 삼국시대 신라 연결되겠고, 도시부는 요거는 백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하나밖에 없어요.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도 볼게요. 다음 문제는 문왕이 등장했습니다. 문왕 등장해서 이거 어떤 나라? 발해. 발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발해의 교육기관이 무엇이다? 주자감이다. 뭐 이거 어떤 나라, 어느 나라 왕, 요거 키워드 주고, 답지 그 나라는 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이 있었어. 이렇게 고르는 문제인 듯 합니다. 네, 판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공부했다 생각하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문왕 등장했네요. 그죠? 문왕. 문왕 하면 우리 공부 시간에 배울 수 있는 건 발해밖에 없어요. 그럼 발해,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는 것, 주자감. 딱 나오잖아요. 그죠? 4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기인 제도는 고려고요. 정사함은 백제고요. 집사부는 신라고요. 광덕 준풍 고려 광종이죠. 4번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아하니 지금 견원이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견원, 궁예, 왕건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 지금 공산전투가 견원과 지금 왕건이 싸우는 그 모습이 지금 등장을 했어요. 이때 이 견원이 신라 경주를 침략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정말 경주를 그냥 초토화시켰죠. 예, 그 승리를 거둔 상태에서 이후에 돌아가다가 왕건하고 신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던 왕건과 또 한판 붙죠. 이게 바로 공산전투. 하지만 이 공산전투에서, 이게 팔공산전투 대구입니다. 팔공산전투에서 결국 견훤이 승리를 크게 하게 되었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에요. 예, 그 이후에 쭉 보면 결국 후백제와의 싸움에서 고려 왕건이 승리를 거두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 김부, 이 김부가 결국 이제 신라를 통째로 태조 왕건에게 바치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공부했다 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에요. 자, 지금 견훤이 지금 쳐들어왔네. 여기 태조라고 하는 것은 태조 왕건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 이러면서 포석정 신라 경주죠. 이 포석정에서 연회를 즐기느라
적병이 이르는 것도 깨닫지 못하였다 하면서 이제 이 견훤이 이 경주를 왜 초토화시키는 그 장면들. 그럼 그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견훤 요 공산전투겠지 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기 지금 답지인가 보네. 경순왕 등장하고 있네요. 자, 정답은 경순왕 김부가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되었다. 갖다 바친 거죠. 신라 갖다 바치고 예, 바로 경주 그 지역에 연대 책임을 지는 사심관으로 임명되었다. 이거 답지로 고르란 문제네요. 앞에서 여러분들 공부했으면 네, 충분히 풀 수 있는 예, 그런 문제가 지금 네,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요거 주고 요거 자료 주고 요걸 답지로 고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자, 김음돌의 반란. 요거는 이제 통일신라 초기로 가야 되겠고, 장문휴 요것도 이제 발해 무왕이니까 이것도 앞쪽으로 가야 되겠고, 궁예가 국호를 태봉으로 바꾼 것도 역시 앞쪽이죠. 이건 지금 이후 사실이 아니란 말이야. 원종과 애너도 역시 앞쪽, 진성여왕 때니까 앞쪽 내용. 그래서 경순왕 김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지금 통일신라 후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 당시 어떤 일이 벌어져 있었느냐, 뭐 호족들이 성장했다. 방금 문제 이제 견훤 문제 나온 거죠. 견훤과 그 왕건강의 문제가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여기 지금 이 당시 이 호족들을 좀 지지해 주는 세력들이 바로 선종이더라. 그죠? 예, 선종이 유행했다는 근거가 바로 구산 성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예, 요게 지금 통일신라 후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키워드이다라고 이제 배운 거야. 배운 상태에서 당시 어떤 일이 있었어? 예, 민들이 지금 못 살겠다 갈아보자. 원종 애노에 난 바로 진성 여왕 때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모습들이 있었어라고 요걸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가 요 키워드로 주고 당시 어떤 왕이야? 어느 시기였어? 요걸 답지로 고르라는 문제 같아요. 요걸 공부했으면 유추가 가능하겠죠? 미출군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 지금 선종 불교가 유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굴산산 가지 산문, 뭐 구산 선문 중 하나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통일신라 말기란 말이야. 이 당시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진성여왕 등장하지 않습니까? 원종 애노의 봉기, 그 당시 있었던 진성여왕.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원광, 이거는 삼국시대 신라고요. 김대문은 통일신라 초기고요. 김대성도 뭐 통일신라 말기로 가는 상황은 아니고, 전기에서 말기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 예, 그 당시 일단 전반기로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시기가 안 맞아요. 통일신라 말기 아니에요. 자장거리 황유사 구춘무 선릉여왕 아니야. 그죠? 이것도 역시 삼국시대 신라가 되겠습니다.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키워드로 지금 성종을 지금 공부하고 있나 봐. 공부하고 있는데 지방 12목이라는 키워드를 줬나 봐. 아, 그러면 뭐 당시 그 왕이 뭐 했냐 이거 묻고 있나 보다. 이 문제는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답지로 고르는 문제. 이렇게 딱 공부했으면 이 문제는 가볍게 풀릴 예정입니다. 자, 다음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 키워드 지금 등장했죠. 12목 설치 등장했죠. 그러니 답지는 몇 번? 최승로의 시무 28조.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공부했는데 뭐, 이거 공부했는데 풀려야 정상이겠지요. 네, 4번입니다. 쌍기건이 과거지는 광종이고요. 양현고 고려 예종이고요. 국자감 성균관, 이건 이제 많은 왕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대표적인 왕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공민왕 될 수 있고요. 정계 계백 류서 태조 왕건이고요. 그죠?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고려의 사회 제도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려시대 때 흑창을 의창으로 바꿨다. 그 다음에 구제도감이라는 게 고려 사회제도의 특징이다. 구제도감, 구급도감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고려란 말이에요. 어? 그런데 답지는 그 바로 옆에 붙어있는 제위보, 보 나오면 고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요걸 답지로 고르는 문제인 듯해요. 의창과 구제도감 키워드 주고 당시 사회제도로 오른 것, 뭐 제위보 고르는 문제의 패턴으로 보입니다. 판서에서 요거 공부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이게 어느 시기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보니까 키워드 구제도가 우창 나왔네. 고려네. 그러니까 고려의 사회시책은 제위본에. 아하, 공부한 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활인서 조선시대고요. 진대법 고구려 시대고요. 향약 집성방 조선시대고요. 구황찰요 조선시대입니다. 구황찰요 명종 향약 집성방 세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뭐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대표적으로 저항했던 조직 삼별초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 그런데 요때 이제 상황이 뭐 강화도로 천도에서 싸웠나 보다. 뭐 요걸 지금 몽골과의 항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삼별초를 통해서 아, 이게 몽골과 항쟁 과정이 있었던 거야. 이 당시 볼수 있는 모습, 아, 최후가 강화도로 천도했어. 요걸 답지로 고르는 것 같네요. 요렇게 공부했으면 또이 문제도 풀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보니까 별초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 몽골과의 항쟁이구나. 그러면 이 몽골과의 항쟁으로 오른 것 고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별초 등장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답 지금 뭐예요?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장기항전. 4번 고르시면 되겠죠. 그러네. 별초 키워드 주고 답지는 강화천도 고르는 문제. 이 교재 판서에서 정확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김종서는 요거는 이제 그 조선의 대응이죠. 그죠? 세종 때 대응이고요. 서희, 고려 맞는데 이건 거란에 대한 대응이고요. 별무반도 역시 이거는, 아, 이건 여진에 대한 그런 대응이 되겠습니다. 화통도감, 이거는 왜구에 대한 그런 대응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거 좀 고려의 경제 파트가 되겠네요. 보니 고려의 주전도감이란 게 있었네요. 요거 키워드 주고 답지는 고려의 활구. 화폐를 골라라. 이런 문제인 듯합니다. 주전도감 주고 활구를 고르는 문제. 이렇게 해서 경제 파트를 공부를 하셨다면 이 문제도 역시 풀리겠지요. 갑니다. 키워드 등장했어요. 주전도감. 그죠? 아, 요거 고려 숙종 때구나. 그러니까 이 시기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 활구. 우와! 그냥 답이 툭 나오지요.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솔빈부 말 발해구요. 송상 조선 후기구요. 청해진 통일신라구요. 동시전 삼국시대의 신라가 되겠습니다. 뭐 고려가 하나밖에 없네요. 게다가 1번입니다. 다음은요. 지금 이규보의 동명왕편. 고주봉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규보의 동명왕편을 지금 키워드로 주고 답지는 고구려 계승의식 뭐 이런 문제를 고르는 문제로 지금 보입니다. 요거 이렇게 교재에서 판서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지요. 갑니다.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역사 자료 보아하니 이규보 등장했습니다. 그죠? 예, 이규보 등장했고 건국 영웅의 일대기를 지금 서술했네요. 동명왕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답지는 몇 번이 될까요? 고구려 계승의식. 앞에서 배웠던 그 내용들, 그죠? 이규보 주고 동명왕편 자료 주고 요거 요 키워드야, 그죠? 그리고 답지는 고구려 고르는. 계승의식 고르는 문제 되겠습니다. 풀수 있죠. 남북국이라는 용어, 이건 발해고, 그죠? 유두공의 발해고, 사초,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편찬된 건 조선실록,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 삼국유사, 현존 최고의 역사서 삼국사기. 1번입니다. 자, 요거는 뭐, 상감청자, 이게 답진가 봐. 고려의 청자, 네. 고려의 청자, 순청자, 상감청자 키워드 주고 고르는 문제인 듯합니다. 네, 이것도 뭐 너무 편하게 풀수 있는 그런 문제로 보입니다. 순청자, 상감청자. 여기 문화유산으로 적절한 것 고려시대 고르시면 되겠죠? 바로 나왔네, 3번. 그죠? 네. 요거는 뼈를 담는 그릇. 이건 통일신라 작품이고요. 요거는 이제 고려 정병, 은입사 정병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청자 그쪽 계열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 요 백자에다가 이제 청화문을 지금 그려 넣은 것이고 5번도 분청사기 즉 4번과 5번은 모두 조선시대와 관련된 작입니다. 정답은 3번 딱
봐도 이 문제 뭐 바로 나와야죠. 그죠?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이성계 문제입니다. 지금 위화도 회군 사불가론을 내세우면서 나왔던 문제인데 그 이후에 조선을 건국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거 아마 이 문제가 이런 듯합니다. 그러면 이걸 공부한 상태에서 답지가 과전법 시행이네. 위화도 회군 1번, 과전법 시행 2번, 조선 건국 3번. 요 순서를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요거 공부했다 생각하시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보니까 지금 네 가지 이유 불가하옵니다. 사불가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세 도비 나라 건국했네. 그죠? 그럼 그 사이 뭐가 있을까? 1번 위화도회군, 2번 과전법, 3번 조선 건국. 그러니까 이거 가는 과전법 시행이 되겠지요?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와우.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 이거는 조선 성종 때고요. 그리고 국가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 완성도 역시 조선 성종 때고요. 연분구등법은 조선 세종 때고요. 악학궤범 조선 성종 때가 되겠습니다. 성종 한 일 많죠?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는 지금 세종 때 있었던 내용인데 계해약조를 체결하면서 요 내용이 삼포를 개항한 거다. 부산포, 제포, 연포를 개항한 삼포 개항이다. 요거예요. 요거 1번과 이거 관계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요거 공부를 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면 이렇게 풀리겠네요. 가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오르는 것은 계해약조 나왔잖아. 계해약조. 그럼 일본과의 관계 아니야, 지금 이 계약조. 일본과의 관계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러면, 일본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오른 것. 그래서, 일본 요거 계약조 키워드 주고 답지가 이거군요. 네. 정답은, 부산포, 제포, 연포에 삼포를 개항했다. 네. 부산포, 제포, 연포. 탁 나왔네. 삼포 개항. 네. 그래서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하정사 성절사, 이건 중국에 보냈던 사절단이고요. 경성경원의 무역소, 이건 북쪽 여진족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광군, 이건 고려시대죠. 역시 거란족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평관, 북쪽이죠. 이것도 북쪽의 여진족과 관련된 조선의 정책입니다. 일본관은 동평관입니다.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는 지금 농사직설이 지금 등장을 했고 세종 때 아닙니까? 세종 때, 그죠? 여기 지금 세종 때 농사직설 키워드 주고 그 다음이 답지는 세종 때 삼강인실도. 요거 있죠 지금? 이거 세종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요거 묻는 문제겠네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농사직설 키워드를 주고 그리고 세종이 없죠? 삼강인실도를 고르라는 문제. 뭐 요렇게 공부했으면 풀려야 되겠죠. 갑니다. 밑줄은 전하의 제위기간. 농사직설 등장했어요. 키워드 나왔죠. 그러면 답지는 무엇이다? 삼강행실도. 앞에서 공부했던 거네 진짜. 그죠? 문제를 이렇게 지금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학을 정리한 가래 집남. 이 가래는 이 김장생이 쓴 책인데요. 요 가래 집남 요걸 모아가지고 선조 때 완성이 됩니다. 숙종 때 완성이 됩니다. 가래 집람이고요. 국조 오례 이거 이제 성종 때 완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동몽선습 요는 중종 때 또 가능이 되었습니다. 삼강행실도는 세종이고요. 성악집요 이거는 이제 율곡 2위가 썼죠. 선조 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지금 의금부 금부도사 등장했다. 의금부 금부도사 등장했다. 그죠? 뭐 의금부야 뭐 반역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하는 기구. 여기 반역죄 담당하는 그런 기구다. 국왕의 직속 특별 사법 기구라고 교재에 제가 적어 놨습니다. 그럼 요걸 이제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 보니 이 기구는 무엇이다? 금부도사 등장했다. 금부도사. 반역과 관련된 내용 있습니다. 의금부가 되겠습니다. 의금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네, 국왕 직속의 특별 사법 기구. 이거는 뭐 풀 수 있을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림의 권위를 중용돼 폐지된 대표적인 조직이 있다면 소격서. 사안부 사관원과 함께 삼사로 불렸다. 홍문관. 어품이하의 권한에 대한 서경권을 행사했던 사람들 대간.
상한부 상한원 그런 간원들이 되겠지요. 서울 출신 학자들이 검정을 기용된 것은 규장각.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볼까요? 다음 문제 지금 임진왜란 때 만들어진 직업군인으로서 훈련도 갑니다. 아, 임진왜란 때 만들어진 직업군인으로 훈련도 갑니다. 그들은 바로 포수, 사수, 살수, 삼수병으로 구성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판서와 수업시간에 배웠단 말이죠. 요거 배운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니까 키워드가 이야 임진왜란 직업군이 뭐 빵 등장했네요. 그럼 이 부대는 뭐야? 훈련도감. 정답은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편제되었다.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임진왜란 직업군인 키워드 주고 포수, 사수, 살수 답지로 고르라는 이 판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 되는 것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교재를 갖고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1급을 맞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누구든 할 수 있다라는 그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네. 용호군과 함께 2군, 2군은 2군 6이니까 고려의 중앙군이 되겠네요. 그죠? 진도에서 용장성을 쌓고 항전하였다. 이제 몽골과의 침략 과정 속에서 삼별초 국경지역인 북계와 동계에 배치되었다. 이게 북계 동계가 양계니까 양계에 배치된 주진군. 그죠? 국왕의 친위부대로 수원화성의 외형을 두었다. 장용영. 4번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남한산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남한산성 문제인데요. 이 당시 있었던 내용들이 무엇이냐 이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아, 이거 이제 호란 때 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호란 때 있었던 그런 내용들. 자, 이 호란 과정 속에서 대표적인 인물, 정묘호란 때 있었던 인물이 있다면 정봉수. 그죠? 병자호란 때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임경엄. 뭐 이런 인물들을 들을 수 있을 텐데,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묘호란, 영골산성에서 정봉수와 이립이 의병을 일으키고 항전하였다. 갑니다. 자, 가나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지금 이괄이 등장했습니다. 이괄은 여러분들 인조 때 있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괄은 뭐냐면 인조반정 때 어떤 그 논공행상에 대한 불만으로 들고 일어났던 사건인데, 제가 이제 뭐 이괄이라든지 뭐 이시에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키워드들을 그 시험 직전 전날 전야제 시간 때 쭉 알려드립니다. 이건 아마 꼭 뭐 아직도 모르신다면 아마 한능검을 보신 선배들한테 물어보시면 될 겁니다. 네, 전야제는 필수입니다. 필수. 전날 9시. 네, 금요일 저녁 9시. 원래 이제 금요일 10시마다 여러분들 만나서 가이드를 드렸는데 그날만, 시험 전날만 금요일 9시입니다. 네, 다 설명을 해드린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남한산성에 지금 들어왔네. 그럼 그 사이에 있었던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인조반정이 일어났고, 병자호란,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뭐냐.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정묘호란이 뭐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정묘호란, 정봉수의 영골산성의 항전을 정답지로 고르면 되겠죠. 1번입니다. 이순신, 이거는 임진왜란이고요. 권율, 임진왜란이고요. 반정, 폐모살제, 이거는 광해군을 내친 거죠. 정열이 모반사건, 기축옥사, 이거 한참 앞쪽으로 가야 돼요. 선조 때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열이 모반사건, 기축옥사, 정철이 주도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를 보아하니, 여기 지금 의주 만상, 개성 송상, 예, 지금 청나라, 측문우시를 통해서 청나라와 지금 교육하는 그런 조선 후기 상황이에요. 조선 후기 상황. 그죠? 조선 후기 상황. 지금 청나라와 지금 특히 의주 만상이 측문우시를 통해 가지고 청나라와 교육을 많이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청나라와 관련된 내용들이 요런 내용이죠. 요런 내용들. 여기 보니까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가 청나라의 관계 속에 있더라. 아,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의주 만상이 주로 교육하는 나라 어디? 청나라, 이렇게 키워드를 주고 그 청나라와 관련된 외교 정책 묻는 문제인 듯 해요. 정답은 백두산 정계비를 고르는 문제로 보입니다. 가볼까요? 네, 의주 만상 등장했네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되겠고,
이 나라의 대외 정책은 무엇이다? 백두산 정개비 청나라 2번 물으시면 되는 겁니다. 박위를 파견하여 근거지 토벌 하였다. 이건 왜구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한성의 동평과 아까 북평가는 여진, 동평가는 일본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쌍성 총관부 공격, 철령 이북 몽골이지요. 유정을 회답 겸 쇄환사, 이것도 일본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청나라와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다음 문제입니다. 네, 지금 영조의 정책입니다. 뭐 이건 뭐 확실히 나온 거 균역법. 네, 속대전 공부하면 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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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이 되고 있지요. 문제 갑니다. 이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 균역청 균역법 등장 있네요. 영조네요. 답지는 속대전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앞에서 지금 네, 요거 키워드 주고 답지를 속대전 고르는 그런 문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금위영을 창설한 건 숙종 때고요. 네, 2번이고요. 삼군부 부활은 고종 특히 흥선대원군 연결돼야죠. 추계문신제 정조고요. 그 다음에 영정법 요거는 인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오 향리 단안 오 바로 나왔네. 와우 교재에 뭐 향리 어떤 그 내용들을 적어놓은 단안이 있다 리스트예요. 향리 그 이방이 있느냐 호방이 있느냐 2호 6호 뭐 이런 그 육방이죠. 육방 그런 것들을 적어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아하니 뭐야? 단안? 헐 단안 헐 나옵니다. 답지는 뭐예요? 이방 후방도 육방에 소속되었다. 정답지는 4번 띠 골라내렸잖아요. 상피제의 적용을 받았다. 이건 주로 고위관리들이 되는 것이고요. 잡과를 통해 선발되었다. 이건 기술직 중인들이 되겠습니다. 감사 또는 방백, 감사니까 이건 관찰사 위쪽으로 가야죠. 공음전은 경제적 기반이 고려시대 있죠. 예, 특히 이제 대표적인 세족이 있다면 뭐 문벌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정답은 네, 이방, 호방 등 육방에 소속되었다. 4번. 와, 참 교재에 어떻게 이렇게 단안이라고 딱 나와. 놀랍네. 그죠? 네, 좋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병인 박해 프랑스 천주교 선교사가 죽임을 당하면서 이제 나중에 병인 양요의 빌미가 되었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종교와 관련되죠? 아 천주교 이거 고르는 문제네요. 그렇죠? 병인 박해 천주교 천주교 예. 천주교는 서학에서 비롯되었다 이 내용을 배웠단 말이죠. 천주교 병인 박해 가볼까요? 네, 여기 병인박해 나왔습니다. 이건 빡! 어느 종교? 천주교. 그럼 천주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네, 서학! 와우! 앞에서 판서에 있었던 내용 답지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5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미륵불 세상, 이건 미륵신앙이고요. 동경대전은 이건 동학이고요. 박중비는 원불교고요. 단군은 대종교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뭐, 교재 보면 이제 정약용의 1표 2서라고 제가 논의 강조했습니다. 1표의 경세유표의 2표 2서의 목민심서와 흠음신서더라. 라고 뭐 너무너무 강조했던 그런 내용들이고, 뭐 교재 역시 베스트셀러 교재 딱! 요 내용 갖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흠음신서가 등장했으니 이 인물은 정약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하니 정답은 경세유표다. 와우.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사설에서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요거는 이익이 되겠죠. 성호 이익. 양반전이라면 박지원이 될 것이고 의산문답이라면 홍대용이 될 것이고 북학의라면 박재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는요. 흥선대원군의 정책들이 되겠습니다. 만동묘를 철폐하고 뭐 서원을 정리했다는 내용을 배웠다. 단 말이죠. 흥선대원의 대내 정책이 이렇게 있다면 흥선군의 대외 정책 과정 속에 있었던 건 바로 제병 남진. 요거 지금 왕권 강화, 민생 안정, 통상수급 거부 정책 요 세 가지 그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판서를 통해서 배웠단 말이죠.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동매 철골 서원철비 있어 이거 흥선 내용은식이야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고르시면 되겠네요. 전현우 정몽 사건 바로 연결되죠. 4번 정답입니다. 나선정벌 이거는 조선 효종 박규수 건의 삼정 이정청 조선 철종 홍경래 봉기 조선 순종 순조 때입니다. 순조 때. 네. 순조 때, 조선 순조 때 있었던 내용이 되겠죠. 저 뭐냐? 정조의 아들이죠. 네. 시전상인의 특권을 축소하는 신의 통공, 이거는 정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동학농민 운동 문제군요. 자, 지금 보니까, 우금치 전투 곧 직전에 남북접이 연합을 한다. 어디에서? 논산에서. 요거. 그죠? 그 앞에 뭐 고부봉기도 있고 전선 정명도 있고 이건 1차 봉기 내용이고 마지막 2차 봉기의 마지막 우금치 전투 곧 직전에 남북접이 연합해서 논산에서 모여서 공주를 향하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요 문제를 볼게요. 순서대 고부밀란 전주성 점령 우금치 그 사이네. 우금치 전투 직전에 있었던 내용 뭘까요? 답지는 논산 직경 남북쪽 이거 아니야 이거 남북쪽 이거 정답이잖아요. 요거 그 직전 고르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황토현 전투는 앞쪽이고요. 백산도 앞쪽이고요. 최시영 앞쪽 다 앞쪽입니다. 전부 다 1번입니다. 다음 문제는 지금 광무 개혁의 어떤 그 시기와 거의 유사한 시기에 뭐 전화라든지 한성 전기 회사 그러니까 1890년대부터 있었던 그런 어떤 개혁 내용이다. 제가 항상 이거 할 때는 80년대 덩어리, 90년대 덩어리, 1900년대 덩어리만 기억하시라. 연도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다. 그 덩어리 주머니, 90년대 주머니에 집어 넣을 수만 있으면 된다. 거기에 뭐 전화와 한성 전기회사가 있더라. 80년대에 지금 보아하니 뭐, 저기 뭐냐, 저 80년대 보니까 우정총국도 있고, 광해원도 있고, 전환국 다 이 80년대 덩어리 넣기만 하면 됩니다. 자, 가지요. 한성 전기회사 90년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의 사실. 1890년대 이후의 사실을 고르면 되겠네요. 전화까지 나왔네. 전화도 나오고 한성전기도 나왔고. 그죠? 네, 앞에 있었던 그 내용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후의 사실로 오른 거 골라보죠. 네, 경부선 개통. 앞에서 봤던 그 내용이네요. 아, 요거 키워드 주고 이후의 사실로 오른 건 해가지고 여기 경부선 요걸 답지로 고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알렌의 건의로 광해원 80년대 박문국 80년대, 기기창 80년대, 우정총국 80년대, 다 80년대. 4번입니다. 다음 문제를 보아하니, 군대에선 박승환이 자결을 했네요. 그 이유는 무엇이다? 정미칠주야. 이렇게 딱 그냥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죠? 군대에선 박승환 자결 나옵니다. 그러면, 박승환 자결 나왔어. 대박! 이거 배경이 뭐냐고? 정미칠주야. 이거 자료 주고 정미칠주야. 뭐지? 가볼까요? 네, 정미칠주야. 우와! 이렇게 자결된 배경으로 오른 거 정미칠주야. 아까 판서 있는 내용 그대로 답지를 고르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좋죠? 일제가 백오인 사건, 요거는 일제 강점기로 가야죠. 10년대. 초대 총독도 일제 강점기, 기후각서는 일제 강점기고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그 정미칠주 그 이후에 기후각서 체결되잖아요. 여기 기후각서 나오잖아요. 여기. 그 이후에. 이건 여기에 관련된 거. 그죠? 네. 답이 될 수 없죠? 일진회가 한일합방 촉구도 역시 고종강제 태위와 관련된 건데, 여긴 뭐 배경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을미개혁 내용이네요. 대항력이 등장을 할 것이고 을미개혁 내용 중에서 연호건영을 사용해더라. 요거 고르는 문제인데 답니다. 가볼까요? 네, 여기 지금 태양력 도입되었습니다. 이 개혁은 을미개혁입니다. 정답지는 건양입니다. 와우!
그냥 풀리죠? 지게아무는 광무개요. 대한민국 국제도 광무개요. 교정청은 동학농민운동과 관련이 있고요. 59정은 이영으로 이건 통리기무함과 관련이 있죠. 80년대 개화정책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최초의 공식 이민 하와이 사진 결혼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와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자, 하와이 보안이 하와이에 박용만이 대조선 국민군단을 지금 결성하고 있네요. 하와이에 지금 대조선 국민군단이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진 결혼 자료를 이렇게 주고 이 하와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묻는 문제인 듯해요. 그러니까 이거 고르는 거겠지. 그지?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사진 결혼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탕수수. 그죠? 그러면 하와이에서 있었던 민족운동 뭘까요? 보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고르는 거야. 대조선 국민군단. 고를 수 있잖아. 예,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대종교 계열의 중광단. 중광단은 이제 요거는 이제 북만주 지역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특히 이제 북간도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죠. 북간도 지역. 네. 뭐 만주로 본다면 그쪽 지역은 뭐 동만주? 하여튼 뭐 만주보다는 북간도가 좀 낫겠다. 그죠? 권어패,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한인사회당이 조직된 거는 요거는 이제 3.1운동 직전에 만든 건데요. 요거는 하바롭스크라고 해서 그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보다 더 위쪽입니다. 위쪽. 예, 거기서 지금 한인사회당이 조직되었습니다. 지금 무관학교 서간도 지역 만주 지역이 되겠죠. 예,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은 지금 보아 한인 문화통치네요. 문화통치. 문관도 가능하다. 뭐 자치적인 어떤 면도 강조하는 모습들. 이런 정책 변화가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다? 바로 3.1운동이다. 요거 주고 요거 답지로 고르는 문제이 듯합니다. 이렇게 편 자료에서 공부하시면 풀리시겠지요. 네, 지방자치대 총독의 임용범위 문화 배경으로 적고 3.1운동 그럼 되겠습니다.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 요거는 이제 그 30~40년대 정책 뒤쪽으로 가야 되겠죠. 빼다르드 운동 요거는 30년대 초반입니다. 조선노동 총동맹, 조선농민 총동맹 20년대, 내선일체, 황국시민서사 역시 30~40년대 뒤쪽으로 가야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를 보아하니 지금 요거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흐름이네요. 그죠? 예, 국무령 제도, 국무령. 이승만 탄핵되고 박은식 대통령이 되었고 국무령 시스템으로 가였다. 그 다음에 이후에 가서 이제 이동하죠. 이동합니다. 네, 계속 상하이를 떠나가지고 최종 목적지가 충칭이 될 겁니다. 계속 이동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이 정착하고 나서 선전포고를 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흐름을 배웠네요. 요거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는 순서 국무령. 제일 먼저 나오겠고 이전 이동 창사에서 지금 광주로 계속 청사 이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동기 장정기. 그다음에 대일선전포 충칭에서 가다 나 배운 대로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김원봉. 폭력에 의한 김원봉. 뭐 이들이 활동했던 그 활동의 그 지침이 되었던 것,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이다. 이건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그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김원봉 등장했으니 이 단체는 바로 의열단이 되겠습니다. 의열단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조선혁명선언. 이거를 못 풀 수가 없지 않을까요? 네, 교재가 이렇게 좋습니다. 1번입니다.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보안회고요. 복벽주의 독립의군부고요. 삼균주의 기초 건국 강령 대한민국 임시정부고요. 단원 이봉창 한인 애국단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문제를 보아하니 요거 뭐 30~40년대 정책 물어보고 있는 그런 문제이군요. 징용과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갑니다. 이 시기에 시행된 일제 정책 네, 국민 징용 30~40년대 정책입니다.
이식이 정책으로 옳은 것. 정답은 애국반 조직. 왜냐면 다른 게 헌병경찰제 10년대, 치안유지법 20년대, 총독 허가회사령 10년대, 그리고 토지조사사업 10년대. 이게 아는 거잖아요. 1번을 고르셔야죠. 자, 그 다음도 지금 보니까 오, 또 똑같은 문제. 이번에 이 흐름에서 지금 두 문제가 나오는 거야? 대박. 지청천 한국광복군 아닙니까? 그죠? 지청천의 한국광복군 문제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충칭. 예, 한국광복군이 한국광복군. 한국광복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오, 한국광복군 여기 다, 아, 답지가 이거구나. 국내 진공작전. 한국광복군 국내 진공작전. 답지가 이거. 이거. 3번 고르시면 되겠죠? 네, 와, 이거, 이것만, 요 내용만 공부해도 벌써 두 문제가 나온 거야, 여기서. 대박. 그죠? 영릉가 전투, 조선혁명군, 중국 팔로군, 조선의용군, 중국 관내에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무대, 조선의용대, 간도참변 이후 밀산무 집결, 대한독립군단.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현대사로 왔네요. 지금 보니까 남북협상. 네, 김구와 김규식이 김일성을 만나러 가는 내용들. 왜 그랬을까? 배경이 뭘까? 이게 유엔 소총에서 총선거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반대하면서 이렇게 남북협상을 하러 갔다라고 하는 내용을 수업시간에 배웠단 말이죠. 배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니 김구, 김규식 등장했으니 남북협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 뭐냐 말이야. 아, 그래서 이거구나. 네, 총선 결의.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네요. 요거 잘해주고, 배경이 뭐야? 요거, 요 연소총에. 요 흐름 속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네. 정답은 3번입니다. 허정과도 정부라고 한다면 이승만 4.19로 무너지고 나서 나온 내용이니까 뒤쪽이고,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한다는 얘기는 박정희 정부니까 뒤쪽이고, 유상매수 유상분배 원칙의 농지개혁법 제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정책된 농지개혁법이니까 요것도 뒤쪽이고, 국가보안법 개정안 통과시킨 보안법, 이거 이승만 정부 뒤쪽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를 볼까요? 지금 애치슨 선언.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거 6.25 전쟁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와, 이게 여기 아마 이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네요. 애치슨 선언을 가로주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나로주고 가나 사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래서 6.25 전쟁 고른 내용. 답지가 반공 포로 석방. 오, 공부를 쭉 해주면 풀 수 있겠죠. 네, 그렇잖아요. 딱 이 문제 나오네요, 지금. 그죠? 예, 요게 이제 애치슨 선언,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요 사이 시기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 다. 와. 자릿자릿하네. 방공 포로 석방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6.25 전쟁과 관련된 것만 고르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게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저합작위원회 6.25 전쟁 이전, 여수 순천 6.25 이전, 트루먼 독트린 6.25 이전, 베트남 파병 6.25 파병 이후. 6.25 이전 이후. 정답 5번. 6.25전쟁 관련된 거 하나밖에 없어요. 5번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지금 이승만 정부 여기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안을 철폐한다. 뭐 이런 내용들 법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답지가 진보당 사건. 이게 이제 그 4.4.5입 개헌 아니겠습니까? 4.4.5입 개헌 이후에 이승만 정부 계속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서 굉장히 어떤 독재를 강화시키는 모습들, 그 과정에서 조봉암을 사용시키는 진보당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요 흐름을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미추군 선거 이후에 사실 오른 거, 지금 이승만, 리승만 후보로 나왔네. 여당은 현 대통령의 3선을,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오고 있네요. 1956년 대선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면 이 선거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게 뭐냐? 정답은 진보당 사건. 2번. 네. 아까 그 봤던 그 흐름을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국민 방위군 사건이라고 하니까 이건 6.25 전쟁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 이것도 이제 이승만 정부 출범 직후에 보여진 모습이고요. 건국준비위원회는 이건 광복 직후입니다. 이승만 정부 없었어요, 이때는요. 초대 대통령의 준임 제안을 폐지하자는 개헌안이 통과되니까 지금 아까 선거 포스터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 사실 내는 맞지 않죠. 그죠?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지금 야,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게 지금 이승만 정부 무너지고 나서 예, 무너지고 장면 정부 출범했을 때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탁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 집회가 열린 시기를 연표에서 고르래요.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네. 이거 지금 장면 정부 때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정답은 4번. 네, 여기 정답은 지금 네. 4.19 혁명이 일어나고 6.3 시위가 이제 일본에 반대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네, 요거 지금 잘못 나왔다. 네, 정답지는 3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요거 아닙니다. 요거 3번입니다. 요거 요렇게 연결해야 되겠네요. 왜냐면 이제 4.19 혁명 직후에 이제 장면 정보 들어왔고 요 당시에 이제 싸우는 어떤 모습들 그리고 이제 5.16 군사정변이 벌어지고 6.3 시위가 벌어지는 거니까 요 사이에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요. 박정희 정부 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70년대 3.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부고속국도 뭐 이런 거 70년 탁 이렇게 70년에 경부고속국도 새마을운동 전태일불 사건이 있어요. 그 이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들어갑니다. 이 문제를 풀어보죠. 경부고속도 있어. 이 정부야. 박정희 정부. 어떤 정책이야? 500년 답이 꽉 나오죠?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아, 미국과 FTA 노무현 정부 귀속 재산 처리 위해 진항공사 설립 미 군정 최저임금 결정 최저임금위원회 전두환 정부 금융거래 실명제 김영삼 정부 1번입니다. 아 이거 뭐 민주항쟁 네 박종철 고문치사 정답진 호원철폐 독재타도 6월 민주항쟁 나올 수밖에 없죠. 꼭 나옵니다. 보안이 지금 박종철 키워드 등에서 6월 민주항쟁 세면 오른 것 갑니다. 호원철폐 독재타도 그대로 나왔죠. 그대로 나왔죠. 그대로 나왔죠. 아우 좋아. 5번 고르시면 됩니다. 신군부의 비상경 확대 5.18 민주화운동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5.18 민주화운동 3.15 부정선거 4.19 혁명 3.1 민주구국선언 이거는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제 통일 문제입니다. 자 지금 경의선이 개통되었는데 이런 어떤 배경이 바로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6.15 남북공동선언이었다. 요거 패키지로 공부하셨으면 이렇게 공부했으면 답을 뭐 그냥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지요. 경의선 복원사업 나왔네. 이 시기 정부의 통일 노력이니까 김대중 정부가 되겠지요. 정답은 6.15 남북공동선언. 크으, 3번. 네. 최초선언 노태우 정부고요. 최초의 이상가족 고향 방문 전두환 정부고요. 최소 남북 공동성명 박정희 정부고요. 남북사위 오늘 남북기본합의서 노태우 정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은요. 요거 이제 이 문제를 쫙 풀어헤쳤어요. 이게 원래 시대순인데 선지가 막 시대를 막 관통하면서 나오는 그런 문제라서 뒤쪽으로 지금 몰아놨습니다. 지금 중종반정에 의해서 연산군이 쫓겨나는 모습들, 그죠? 예, 중종반정에 의해서 연산군이 쫓겨나는 모습들, 인조반정에 의해서 광해군이 쫓겨나고 중종반정에 의해서 연산군이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역민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입니다. 이봐 여기 지금 다 지금 풀어냈는데 광해군만 한번 볼까? 광해군 적절하지 않은 거 중종반정 광해군이 중종반정인가? 광해군이 아니죠. 중종반정으로 쫓겨난 건 연산군이죠. 틀렸네. 예, 그래서 이거 고르는 거였네. 쫙 늘어났네요. 이거 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지금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또 한번 융합해서 문제를 냈는데 아, 지금 김윤우가 활약했어요. 충주에서 노비 선언문을 다 불태워 노비 그 문서를 다 불태워버리고 노비를 힘을 주며 싸웠던 그런 내용이에요. 노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거 지금 이거 배웠잖아요. 답지가 순조 때 공노비 해방이래. 충주산성 김윤호 등장하네. 그럼 이건 노비란 말이죠. 노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정답은 공노비 해방 맞네. 5번 고르시면 되겠네. 네. 신라에서 승진은 제한 등란 육도품
고려시대 향부국소 신문은 양민, 봉수역절 신문은 양민이에요. 실양역천이라고 하죠. 통청운동 청유력 진출시도 서얼 같은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서얼 같은 신문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삼진날입니다. 삼진날 음력 3월 3월 삼진날 뭐할까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 삼진날 이날은 삼진날 3월 3월 삼진날. 이게 세시풍속은 여러분은 틀리려고 문제 내지 않아요. 어떻게든 맞추게 하려고 한번 읽어봐라 라는 차원에서 되니까 여기 함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앞에 그냥 333 들어갔으면 네 여기 333 요거 이제 들어가면 이건 삼진날이구나 가야죠. 교재도 그래서 세시풍속이 모아놨어요. 강남 갔던 제비 돌아난 삼진날. 교재에 이제 세시풍속 모아놨으니까 한번 보면 되겠죠. 그죠? 칠석, 7월 칠석. 단원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적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도화선 나주역입니다. 나주역. 자, 이 나주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라라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 나주. 왕건이 후백제를 배후에서 견제하기 위해 차지했던 곳.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인조가 피신해서 천군과 항전한 곳은 남한산성. 요인석. 요건 이제 을미의병. 뭐 충주, 제천 이 일대가 되겠습니다. 정문부. 이건 이제 북관대첩. 요건 이제 함경도 쪽이 되겠고요. 김광재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죠. 정답은 5번입니다. 나주. 자, 이 문제는요. 지금 영국이 검은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한 사건이에요. 지금 이게 답지인가 보다. 지금 이 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네. 뭐야? 독도 문제야? 근데 검은도라고. 네. 1번, 3번, 4번, 5번 모두 독도와 관련된 문제고요. 2번만 검은도. 정답은 옳지 않은 거니까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심화 해설 강의를 마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거면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이렇게 선생님 그 심화 개념 교재 여기 있는 개념만 제대로 공부하셔도 1급을 못 맞을 수가 없어요. 1급 반드시 맞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그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 판서에 있는 그것만도 이걸 키워두고 이렇게 답지를 나오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냥 베스트셀러인 거 아니고 그냥 선배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런 어떤 노하우들이 쌓여서 된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예, 저와 함께 하는 거 같이 공부해서요. 합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10시 최태성 1TV에서 여러분들 하는 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